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.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, 연진아. 나 지금 되게 신나. 그런 순간들 말이야.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해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삶인 거면 내가 살아있던 날들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? 난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.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춤 쳐줄 막나니가 필요하거든요. 뒤돌아보지 말라고. 해결할 방법은 뒤에 없어. 늘 앞에 있어. 인생은 그런 거야. 좋겠어요, 선배는. 초콜릿 상자 같은 유년이었을 거고 구김 하나 없는 좋은 어른으로 커서 그렇게 이빠른 소리만 해도 세상 살만해서. 언젠가 복수가 끝났을 때 연진이 옆에 아무도 남기지 않으려고요. 친구도 부모도 딸도 남편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랑도 다. 죽으면 꼭 천국 가.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. 박연진의 자백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려고 했죠. 앞으로 사는 동안 죽도록 뜨겁고 진물이 철철 나게 웃지도 먹지도 못하게 단 하루도 편안하지 않게요. 총은 멀리서도 쏠 수 있지만 칼은 근거리까지 가야 하거든요.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내 눈동자가 비치는 그 거리까지 가서